앞으로가 어떠냐를 찾고 보는 거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이게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AI와 로봇과 합쳐지는 그런 거. 2차 전지나 자동차는 그냥 실적 나와야 돼요. 우리는 펀더멘탈 시장이 아니라 모멘텀 시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수급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지난 악재로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이거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죠. 지금 더 이상 이게 크게 시장에서 악재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 뭐가 또 있을까?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그 시장 외적인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쟁은 사실 일어날 때 충격이 가장 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이 약화되는 재료들이거든요. 네. 악재지만.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올 연말까지 미국에서 예산 통과, 지원 예산 통과 안 하면 뭐 질렌스키도 전쟁을 더할 수는 없죠. 돈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런 다음에 뭐 하마스하고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잔불 정리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고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의 방법에 지금 문제만 남은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 근데 사실은 시장 내 쪽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뭐냐면 속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속도, 이러실 분이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 이쯤 됐으니까 금리 내립시다, 점도표를 여기다 찍었으니까,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장 큰 명분이 여태까지 연준이 계속 얘기해오던 인플레이션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려야지, 이렇게 해야 그게 명분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거냐, 아니면 우리가 겪어내야 될 경기 후퇴가 더 빠른 거냐. 근데 무엇이 오던 금리는 인하해야 돼요. 인하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오면 반짝하고 올랐다가, 네, 경기 후퇴적인 요소를 가진 게 드러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게 이제 내년 1분기에 우리가 시장에서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실적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응, 금리 내리는 건 좋은데 기업이 실적이 나쁘네, 이렇게 이제 얘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두 개의 싸움이 누가 빠르냐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빠르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좋게 살아나는 기간을 길게 갖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래서 시장의 바람대로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떨어지면서 경기 후퇴보다 그게 속도가 빨라갖고 걔가 어느 정도 우리 흔히 말하는 연착륙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하면 시장은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덜컹덜컹 경기 쪽에서 자꾸 그 잡음이 나면서 할 수 없이 금리가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별로 뭐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를 복잡하게 시장을 보시지 말고 간결하게 해서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12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이 내년도를 준비하는 이 연말 연초 이 과정,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잘 해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라면? 그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 1월이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말을 잘 처리해서 넘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째 뭐냐면, 내가 골라서 있는 이 주식, 아니면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그 소속돼 있는 그 업황이 앞으로도 좋을 수 있냐.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 잠깐
잠깐 그런 거야, 슬로한 거야, 이거는 소용없어요. 주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주시장에서 지금 가격을 만드는 게 바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떠냐를 자꾸 보는 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네. 시장이 앞으로 이 섹터가 좀 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적도 뒤따라서 만들어지고, 이런 쪽의 주식은 수급 라인만 살아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수급 라인이 10일 이동평균선의 우상향 슬로프만 살아있다면, 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보유하고 계속 간다. 다만 그게 역별로 깨져 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팍 올라요. 그러면 그건 이익 실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경험하는 게 정치인 누구 관련주. 그러게요. 예, 그거를 올라갈 때 팔아야죠. 그렇죠.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그런 주식은. 근데 이슈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범주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새해 들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뭘 할 거다, 정부가 뭘 할 거다, 뭘 할 거다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사를 보면 거기에 또 기자가 자기 생각을 써놔요. 이게 되면 얼마 얼마를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신 분은 그 뒷말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 이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올라가면 그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은 그런 데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런 거는 그래프도 다 깨져 있고 그냥 튀어 오르면 부분적으로 쫓아가면서 이익 실현하시는 방법을 같이 쓰셔야지. 예. 그, 아니면 뭐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러면 진짜 계좌가 다이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물론 종목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이렇게 뭐 산업 전망 같은 거 보면은 뭐 흐림 맑음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 섹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 주도주 예상 섹터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어디가 뭐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쪽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왜 축으로 온 디바이스 AI냐, HBM이냐, CXL이냐, 왜 이게 구분되고 이쪽은 어떤 줄기로 지금 이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주식들은 어떤 거냐. 근데 요새는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관련주 이러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AI와 로봇과 합쳐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AI와 의료와 합쳐지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 유전자 가위나 비만 관련되는 거, 뭐 이런 거 좀,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블록체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린 블록체인 이름은 비트코인만 생각하지만 STO도 있고 그 파생되는 게 NFT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하고, 조선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그 조선사만 보지 마시고 배를 하나 만들려면 기자재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좀 아 이게 이런 데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2차 전지나 자동차는 그냥 실적 나와야 돼요. 이건 실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도 실적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 전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더 좋은 실적. 제가 말씀드려요. 어제까지 나온 거는 없다. 끝. 그래서 이 가격이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려면 새롭게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두드려 가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좀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년도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맨날 틀리는 전망이라. 그렇죠. 근데 참 뭐 맨날 우리 하는 말에 상고하죠. 하죠. 상저하고. 네. 근데 뭐 처음에 우리가 그 작년에
상조하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초반에 오르니까 야 이거 증권회사 다 틀렸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이정표를 이렇게 찍어놓고 본다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뭐 신뢰하실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그냥 1분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런 금리 인하 분위기라든지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사람이 기다릴 때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인하가 언제 3월이야 뭐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할 때 그러니까 1분기 괜찮을 것 같고 2분기 3분기에는 이제 그 동전의 뒷면 경기가 좀 이제 후퇴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시장이 좀 소화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지나고 나면 4분기 정도 되면 내년 4분기 정도 되면 상당 부분 금리가 내려가 있을 거고 그 점도표 보시면 아시지만 올해는 그 위원들의 생각이 3번 금리를 그 내년에 3번 네. 2025년엔 5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24년 4분기 이맘때쯤 되면 그 2025년에 5번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볼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서 참 이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하여튼 그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량주를 장기 투자를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은 펀더멘탈 시장이 아니에요. 모멘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망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멀리 보는 게 좋은데 보이는 데까지만 봐야죠. 그 뒤는 안 보이는데 뭘 멀리 보냐 이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멀리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보이는 한 멀리 보는 건 맞다. 근데 안 보이는 거를 보려고 하면 그때 뭐가 개입되냐면 자기의 희망이 개입돼요. 자기 희망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원래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나 시장이 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펀더멘탈 시장이 아니라 모멘텀 시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수급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깨지면 무조건 내려야 돼요. 암만 좋은 주식도 야 잠깐 있다 다시 만나 이러고 그냥 내려야 되는데 계속 길게 본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저는 몇십 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6개월 정도 보면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다른 변수에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되는 거 말고 그 너머를 보고 맞췄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좀 굉장히 현실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저보고 뭐 단타를 막 권장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 될 때 빨리 내리고 될 때 조금 더 가져가고 이거를 어떻게 결정짓냐? 수급. 수급을 보고 결정짓으면 된다. 적어도 어떤 분은 이제 저도 이제 댓글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십시오. 이러니까 또 이런 질문이 와요. 한 달을 봅니까? 두 달을 봅니까? 그렇지 기준 네. 얼마만큼 가지고 그래서, 평가해서 네. 매수한다 매도한다 제가 그렇게 답변해 드렸어요. 다 보세요. 다. 돈을 벌게 때문에 그것도 귀찮아서 저한테 한 달 두 달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질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그래프를 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보면 아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게 꺾여서 나가고 최근에는 얘네들 사고 있구나 아,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체적인 코스피의 흐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표점으로 삼기 좋은 게 11월 1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코스피에서 지표점을 만들었으니까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이 종목 사는 거야 파는 거야.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떠먹여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일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거죠. 그렇지. 다 봐야죠. 그 아까도 잠깐 금리나 우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내년도에 분명히 금리나 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했을 때 주식을 살 것이냐 한 세 번째쯤 사야 그때 돈을 벌 것이냐 뭐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과거 수치는 이래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 주가가 빠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 뒷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얘기 때 지금이 좋은 거죠. 지금 이거 끌고 가서 실제로 3월 FOMC 회의 때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개시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기다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됐다. 그러면 시작돼서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챙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럼 이제 뒷면이에요. 경기는 어떤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비관론자는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는데 과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가 빠졌다 이거 갖고 이제 자꾸 하는데 또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식시장은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사람들이 금리 인하 좋아하고 기대치가 있구나. 그러면 시작될 때까지는 적어도 시작될 때까지는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의 데이터가 이제 좀 먹히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 정보가 빨라져서 그 이번에 우리 그 뭐죠? 그 거시가 잘 안 맞았던 이유도 이게 확확 그 정보의 공유가 빨라지면서 그 대응하는 또 당사자들, 네. 정부의 대응도 빠르빠르 나오고 뭐 이런 이유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새롭게 바뀐 이번에도 몇십 년 안에 또 들어가는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과거의 데이터라는 거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그러지만 별로 안 다르거든요. 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SNS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빨라진다는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옛날보다 빨리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접하잖아요. 달라진 거는 그 딜리버리 네트워크이지 따지고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몇십 년 전에 얘기하던 거나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개인 투자가 하고 기관하고 차이가 더 많이 났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는 SNS 이런 거 없는데 어디 가서 정보를 그렇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좁혀졌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 우리 공매도랑 포함해서 수급의 영향력이 누가 센 거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가지만 난 개인 투자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랑 똑같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냥, 하나의 세력이다. 네, 그냥 시장에서 제일 센 애를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그러면 뭐 나는 개미이고 개인 투자가지만 느낌은 외국인처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난 것 같고 저는 이제 내년에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좀 시장을 편하게 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나 증시에 영향을 줄 어떤 변수,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지연재로서는 뭐 금리 인하나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안쪽으로 보면은 이제 컨트리 리스크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로 현재 잡히는 거는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현안 중에서 가장 큰 거는 FOMC가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이 두 개의 문제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이제 끝날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은 한시도 쉬지 않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번이 끝나면 어디서 또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은 터졌을 때가 가장 큰 악재다. 그러니까 터졌을 때가 가장 큰 악재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진짜 시장을 끌고 가는 거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큰데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그때그때 일어나는 변수들이야 이제 뭐 그때그때 저도 뭐 이제 나오면서 또 여러분하고 같이 좀 따져보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면 되게 올드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수익률 요새 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막 섹터나 종목들이 막 튀어오르니까 삼성전자 사서 1년에 뭐몇 프로 뭐 이거 되겠어? 근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막 튀니까 삼성전자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못 오른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삼성전자 한 30몇 프로 30% 조금 올 때, 지금 한 74,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곧 돌파했어요, 저항선. 예.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한9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보시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렇게, 아까 제가 왜 장황하게 반도체 이렇게 축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익률이 여기서 나요. 이런 조그만 데서. 근데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는 자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아주 굉장히 좋은 채권 샀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배당을 주니까. 배당도 받고 또 이렇게 잘하면 시세 차익도. 그런데다가 이거는 되게 정직하게 그 밴드가 정해지잖아요. 움직이는 밴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고점 돌파하고 나갔으니까 이게 또 어디서 또 멈출까? 근데 이런 삼성전자는 또 파생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 빠질 때그 파생 쪽에서는 전부 롱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내 마녀의 날이죠. 오늘 이제 그렇죠. 동시만기일이죠. 근데 내일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금리 이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나올지, 그러니까 반대쪽에 건 사람들은 골치 좀 아플 상황인데,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 이번 주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또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삼성전자는 좋은 채권 산다라는 그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그냥 수익률을 많이 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각의 그 줄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관련주들 있죠? 그런 것들이 훨씬 빨리 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하여튼 변동성이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그 뷰가 너무나 이 확확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